아 그러면 내 말은 그거지 이제 커피에서 만난 여자랑 사귈 수 있다 없다. 어 저는 사귀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진짜. 있다. 여자분도 무조건 오늘 어떻게든 남자 한 명 잡아가지고 오늘 원나잇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인드가 아닐 거라고 우리 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그냥 좋은 만남에서 좋은 관계를 이어질 수 있다. 조금 위험하긴 하겠죠. 오빠들이 남자들이 마음에 드는 여자를 발견했을 때 어떤 식으로 다가가는지 1단계 마음에 드는 무리를 발견. 아, 자, 무리를 발견하는 기준이 뭐냐? 일단 쪽수. 숫자 맞아야 돼. 숫자 맞아야지. 일단은. 그리고 이제 쪽수가 맞는 테이블 중에서의 그렇죠. 얼마나 우리랑 잘 놀 수 있을까? 그렇죠. 우리가 의상하지 않고. 네. 이거를 결정한 뒤에 가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서 합의를 봅니다.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 그리고 바로 가진 않죠. 아. 눈빛을 한번 보내 보거나 아시잖아요. 뭐 눈을 맞춰 본다거나. 예. 전에 남자들이 갔을 때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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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되게 중요해요. 반응이 어떤지. 네, 맞아요. 맞아요. 우리 앉아서 쓱 눈치를 싹 보고 있어. 근데 잘생긴 애들이 가. 잘생긴 애들이 갔는데 그냥 까이고 나와. 눈을 쓱 돌리죠. 다른 데로. 제대로 까인데. 아, 제대로 까인데 우리는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눈빛을 좀 보내봐요. 내 상대방이 조금 알잖아. 알면서 그래. 남자 테이블에서 눈빛을 보내면 이제 여자 테이블에서 또 답이 온다, 응답이 온다고요. 또 알아서 텔레파시가 온다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괜찮은 것 같아. 나쁘지 않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출발 선두주자가 누구, 보통 누구예요? 보통 총 때는 제가. 네. 총은 때는 제가 몇 고 있고. 네. 이 정 씨가 출발하셔서 쫙 자리를 박차고 딱 일어나. 네, 정재열의 인생에서 가장 멋있는 순간이야. 박차고 싹 일어나. 나 핸드폰 게임 쓱 하고 있어. 한 5분 10분 있다가 야 계산해 출발. 이렇게 멋있는 순간이 없어 이 친구가. 그만큼 뿌듯할 때가 없어. 그럼요. 그러면 기동 오빠의 역할은 뭐야? 계산. 1차 계산. 2차에서 MC. 2차 MC. 2차는 제가 맡아요 주로. 2차로 갔어. 의가 상하지 않기 위해서. 아 근데 저희는 또 정확한 저희끼리 갑니다. 정확한 룰이 있어요. 아 우리의 선택이 아니다 이거는. 여자들의 선택이니 여자들의 선택을 존중하자. 그 대신 각자의 매력 어필은 알아서 하자. 근데 매력 어필에도 룰이 있어. 중요한 룰이 있지. 상대를 깎아내리지는 말자. 아 진짜 팩트로 우리끼리 정해져 있는 룰이에요. 나름의 이렇게 딱 있구나. 아 룰이 정확히 있어요. 그때만큼은 저희는... 서로 칭찬해줘요. 네. 어우 너무 재밌다고 지금. 유일하게 칭찬해주는 거 같아요.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의자 상한 적이 있긴 있어요? 저희는 없어요. 네, 저희는 깔끔하기 때문에. 헌팅 망하는 절대 이건 아니다. 진짜 망하는 팁. 가자마자 아 죄송한데 제가 마음에 들어서 근데 같이 술 마실래요? 첫 마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 절대 안 나가요. 어떤 여자가 아 네 좋아요 가요 출발 그러겠냐고. 절대 안 가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뭐 그냥 딱 보자마자 괜히 너무 쉬워 보일 수 있으니까 한번 튕기는 거를까지 감안을 해서 한번 튕기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약간 친해져야 돼 가서. 그쵸. 좀 편하게 편하게. 미친놈 아니다 우리 또라이들 아니다 라는 거. 두 번째 진짜 안 돼. 개 취한 티 나가지고 가는 거. 아 진짜 나 완전 취해 있잖아. 아 진짜 싫어. 근데 진짜로 그럼 진상 부리는 건 절대 자기 몸도 못 가는 거 막 아무리 잘생겨도 안 돼. 그쵸. 그래서 제가 헌팅하기 전에 술을 한 잔도 안 먹어요. 보통 그냥 1차로 그냥 헌팅하러 그냥 술 헌팅 술집을 바로 들어가거든요. 딴 저희끼리 뭐 그거 없어요. 전조가 없어요. 이미 차에서 아자아자 화이팅 이기죠. 가면서 아자아자 화이팅 나가자 오늘의 전략 어쩌고 오늘 패션 어떻고 오늘 립밤 발랐고 뭐 CC크림 발랐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미 이기탑은 다 끝난 상태예요. 1차가 필요 없거든요. 바로 줄 서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소주를 무조건 시켜야 되잖아요. 소주는 시켜야 돼요. 소주가 있으면 안 까요. 네 계산하고 나갈 때까지 소주는 새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안 먹어요 이 집에서. 되면 2차에서 먹는 거고. 그렇죠 2차에서 먹는 거. 뭐 그걸 4,000원 아까워할 일이 없죠. 끝도 없어. 군인 데리고 가면 안 돼. 아 That's right.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군인들은 지들만 지들이 군인이 아닌 줄 알아요. 군인인지 누가 봐도 알거든요. 사람들은 다 군인인 줄 아는데 지만 야 나 오늘 군인 안 갔지 않아? 머리가 쇼컷인데. 그러면 남자들이 볼 때 군인 우리 애들이 있잖아. 네. 그러면 약간 무시하나요? 웃겨요. 네. 솔직히 좀 그렇죠. 제 휴가 나왔구나. 무시하는 건 아니고 나도 덜했어. 네, 약간 긍정성면의 느낌. 웃겨 웃겨. 그렇지만 너네는 아직 편역이고 우리는 예비역이다. 그런 마인드는 살짝 있죠. 저희 영상을 보시면서 너무 즐겁게 봤다 오늘 많이 웃으셨다 하신 분은 본인이 헌팅을 많이 했구나 다시 한번 자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감됐구나. 그냥 그렇구나 눈 동그랗게 보신 분들은 아직 좀 덜 가신 분들. 맞아 얘처럼 제일 신나면서 고개 끄덕이면서 박수 치신 분들 꼭 잘해 꼭 네, 잘해 헌팅을 굉장히 많이 가신 분들.
이건 팩트입니다.